검찰이 관급공사 이권 개입과 뇌물수수 혐의로 엄태양 봉화군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. 엄군수는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건설업자로부터 9억 3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군수 가족 소유의 태양광 발전소 복구 비용에 군 예산 1억 7,500만 원을 낭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엄군수에게 금품을 준 건설업자 A씨는 불구속 기소, 군청 공무원 2명은 약식 기소했습니다. 한편 감사원도 엄군수가 태양광 업체 대표를 겸직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엄군수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라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습니다.